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방탄 열차가 지금 러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1000km가 넘는 대장정이고 가는 데만 20시간 이상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 그 자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론 기차를 타고 20시간 이상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이 생경한 장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자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젯밤 러시아를 향해 출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푸틴과 김정은 두 사람에게는 만날 수밖에 없는 다급한 사정들이 다 있죠. 오늘 뉴스9은 이 만남에 먼저 주목하겠습니다. 열차는 지금 어디쯤 가 있을까요? 이채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어젯밤 평양에 출발한 김정은의 전용 열차 태양호는 현재 북러 국경 지역인 하산까지 이동해 잠시 멈춰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열차 궤도가 달라 열차 바퀴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낮에 잘 이동하지 않는다며 내일 오전 중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전 양국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하는 만큼 두 정상은 이르면 내일 오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전부터 보수공사를 해온 블라디보스토크 역사는 오늘부터 보안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Я так думаю, наверное, должен приехать. Все-таки у нас изменения какие-то происходят, правильно? Ему же, думаю, наверное, тоже любопытно, что здесь такое вот Россия. 어제 하산역 인근에서는 북한 시찰단이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2019년 4월 김 위원장의 방러 이후 4년 5개월 만에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